성주군 가을 대표 축제 2023 성주 가야산 황금 들녘 메뚜기 축제가 7일과 8일 이틀간 전국에서 관광객이 모이며 성황리에 종료되었습니다. 행사에는 메뚜기잡이와 메기잡이, 떡메치기 등 농산물을 활용하고 친환경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진행됐고, 주민이 직접 생산한 쌀로 가래떡 길게 뽑기 게임과 뽑은 가래떡도 맛볼 수 있는 이색적인 이벤트는 메뚜기 축제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성주시는 2023 성주 가야산 황금 들녘 메뚜기 축제는 축제의 시작과 끝을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 관광 특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지역 관광을 선도하는 축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성주군에서 열리는 축제는 생, 활, 사, 생명문화와 2023 성주 생명문화 참여 축제를 개최해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다른 지역 축제와 비교되는 테마와 구성으로 큰 성공을 거둔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지금 메뚜기 축제 현장인데, 네, 보시면 구경할 게 많으니까 오늘 내일 있으니까 날씨도 좋으니까 아이들과 함께 메뚜기 잡으러 많이 와주세요. 저희가 곤충이 이제 식용으로 돼가지고 등재를 돼서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아직까지 이력이 많이 짧습니다. 짧아서 아직까지 이제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어려운데 지금 다양한 그 정부 정책 산업으로 해가지고 다 많은 분들이 또 연구도 하고 있고, 곤충이 진짜 뭐 환경적으로나 어디 버릴 게 없어요. 환경, 누구나 환경 친화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동의보감에 나오는 이런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그게 현대과학으로 이제 다 밝혀지고 있고 이래서 이 곤충이 굉장히 우리 몸에도 좋습니다. 앞으로 그 미래의 먹거리, 미래의 식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여러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많이 드셔주시고 우리 또 곤충 산업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또 메뚜기 축제도 많이 오셔서, 예, 다양한 먹거리, 뭐 즐길거리, 볼거리가 많으니까요. 다들 오셔가지고, 예, 많이 같이 이제 어울려서 이래 축제를 즐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앞으로 성주군은 지역민의 프로그램 직접 참여도를 높여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국제아이저널 임가연입니다.